유클리드 N 공간은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N차원 공간입니다. R 그리고 N승 이렇게 씁니다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벡터는 U1, U2, UN,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. 닷 프로덕터는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매트릭스를 다수로 곱하는 겁니다. 매트릭스가 매트릭스의 곱셈에서 크기가 같으면 못 곱해요.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해야 돼요. 트랜스포즈를 하면 행과 열을 비로소 곱할 수가 있습니다. 벡터의 크기는 말 그대로 그 화살표의 길이에요.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돼요. 닷 프로덕트는 그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사이 값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, 이것 때문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코사인 세타는 1보다 항상 작으니까요. 일단 삼각 부등식을 증명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좋아요. 두 변의 길이가 한 변보다 크다. 참고로 u.u는 u의 norm 곱하기 u의 norm입니다. u 플러스 v의 u 플러스 v. u 플러스 v도 u 플러스 v의 제곱입니다. 그걸 감안하시고 바꿔주시면 항등식이 나옵니다. 지금 하는 거는 삼각 부등식을 한번 대수적으로 증명해 보는 거예요.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. 일단 그대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 봅니다. 다 속어 때리고 이제 이게 정말 저거보다 작은지 보려면 코시 슈바르츠 방정식을 이용하면 바로 증명이 끝납니다. 직교일 때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u.v는 0으로 됩니다.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.